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오리 들깨탕을 한번 해볼 텐데요. 들어가는 야채는 보통은 이런 토란 있죠. 이거 작년에 토란을 말려서 찬물에 그냥 불려놓은 거거든요. 고구마 줄기예요. 고구마 줄기를 이거 껍질 까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냉동시켜 놨던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녹여서 쓰면은 또 맛있어요. 그래서 요즘 고구마 철이잖아요. 그래서 고구마 줄기가 많이 나온 철이니까 삶아서 얼려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없으시면 토란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좋고요. 오리를 술에다가 조금 재워 놓으면 좋아요. 자, 오리를요 이렇게 헹군 거를요. 소주나 맛술 같은 거죠. 소주를 한 잔, 두 잔, 또 맛술도 괜찮아요. 이거를 이렇게 술에다가 좀 썰어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잠시만 좀 절여 놓을게요. 소주랑 같이 이렇게 가열합니다. 가열해서 좀 볶아주면서요. 마늘을 먼저 좀 넣어줄게요. 마늘이 이거 종이가 한 컵이거든요. 조금 넣어줄게요. 조금 껍질 살짝 익을 만큼만 조금 볶아줄게요. 고구마 줄기를 우선 좀 잘라줄게요. 이게 긴 채로 그대로 얼려놨었거든요. 대파는 이게 큰 거 두 뿌리예요. 두 뿌리인데 어차피 푹 뿌려줄 거기 때문에 조금 큼직하게 잘라줄 거예요. 대파와 고구마 줄기는 같이 좀 일찍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오리가 조금 이제 익어가거든요. 겉만 살짝 익을 때 이제 양념을 좀 넣을게요. 여기다가 청양고춧가루 있으면 한 스푼 넣어주면 좋아요. 이거는 또 안 매운 고춧가루거든요. 안 매운 고춧가루 한 스푼, 두 스푼 넣을게요. 된장을 두 숟가락 넣어줄게요. 오늘 이 된장이 이렇게 끓으면서 오리고기의 냄새를 또 잡아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리고 구수한 맛도 나고요. 맥주술을 좀 넣어주는데요. 저는 이렇게 맥주술을 이렇게 얼려서 또 녹여서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500ml 하나를 맥주술을 넣습니다. 맥주육수 없으시면 또 그냥 쓰셔도 괜찮은데 육수를 넣으면은 국물이 더 맛있답니다. 맹물도 좀 더 넣어줄게요. 오리고기가 좀 푹 잠기도록 넣을게요. 그래야지 이게 푹 끓으면서 국물이 조금 줄어들어도 먹을 게 있거든요. 넣고 여기다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이게 대파하고 고구마 줄기. 고구마 줄기가 조금 약간 질기기 때문에 좀 처음부터 오리랑 같이 푹 끓여줘야 돼요. 그리고 들깨가루예요. 들깨가루는 종이컵으로 한 컵 반을 넣어주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오늘 들어갈 거는 이제 토란 빼고는 다 들어갔죠. 토란이 사실은 여기서 더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오늘 저 있으니까 토란은 마지막에 좀 넣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푹 끓여갖고 부족한 간 있으면 소금으로만 간하면 돼요. 이제 푹 끓이겠습니다. 불을 좀 중간 이하로 좀 낮춰서요. 좀 천천히 푹 익힐 거거든요. 아까 제가 잊어버리고 또 못 넣는 게 있는데 생강즙 조금 내서 넣어주시고요. 생강청, 생강가루 있으면 조금만 쓰시고 저는 생강청을 한 스푼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불을 좀 낮춰서 이제 서서히 뭉근하게 좀 끓여줄게요. 기름 같은 거 뜨면은 지금 자꾸 이렇게 걷어주시면 돼요. 네, 조금 조금씩 떠주시면 돼요. 지금 한 40분 끓였거든요. 끓였으면 불을 낮춰가지고 뭉근하게 오랫동안 한 40분 끓으니까 국물이 거의 별로 안 줄고 지금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아까
아까 된장 두 스푼 넣었기 때문에 약간의 간은 지금 되어 있는데 마지막 간은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이따가 마지막에 불 끄기 전에 소금만 조금 더 넣겠습니다. 기름은 이렇게 걷어내 주시면 됩니다. 기름은 이렇게 수저로 이렇게 자꾸 떠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덮고요. 한 10분만 더 끓이면 될 것 같아요. 압력밥솥에다가 이거를 돌리면은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겠죠. 한 20분만 해도 다 될 것 같은데 혹시 큰 압력밥솥 있으시면 쓰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소금 간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소금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을 보고요. 또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좀 더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간을 퍽 많이 넣으시면 짜면 안 되거든요. 오리가 거의 한 시간을 끓인 것 같아요. 한 시간을 끓여도 지금 아주 그냥 쫄깃하게 뜯어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다 됐습니다. 이제 불 끄고 담아보겠습니다. 큰 냄비에다가 담아서, 이거는 파채고요. 이거는 깻잎채입니다. 얼려서 내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자, 이렇게 상의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